네. 윤석열 캠프에 많은 분들이 속속 합류했거나 지지선언을 한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분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가셨네요. 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를 하셨어요. 이후에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왜 홍준표나 유승민이 아니고 특히 왜 유승민이 아니고 윤석열이냐? 뭐 네, 말씀해 주시죠.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아, 네네. 고민이 깊으셨나 예, 보네요. 아무래도 예, 예, 예. 제가 정치해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두 가지 이 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정권 교체와 예. 또 동시에 정치 혁신을 함께 이룰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정치 혁신. 예. 예.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홍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혁신에 별로 부합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후보들은 또 정권 교체에 좀 힘이 딸린다라는 판단을 했고. 네네. 정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지금 여소야대, 우리가 집권하면 여소야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대결 정치로는 전국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고 새로운 접근을 해야 돼요. 네네. 국회에서도. 네. 근데 기존의 어떤 갈등 대결 정치에 익숙한 그런 네. 리더십으로 국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는가 그 점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했죠. 아무래도 이 이긴다는 것만 가지고 네. 지금 대선을 바라보면 안 되거든요. 그 네. 이후에 얼마나 우리 국가와 사회 잘 관리하고 또 미래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럼 국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치 혁신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저 근데 최근에 그 홍준표 후보가 그 본인이 대통령 되면 이재명 감옥 간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근데 그 얘기는 그 이전에 윤석열 후보가 했던 뭐 다 가만히 안 두겠다 다 감옥 보내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발언들이 사실은 당내에서 좀 강경한 입장을 가진 당원들에게 어필했던 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쫓아가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즉 윤석열 후보가 대결 정치를 극복할 수 있을까? 오히려 강대강의 대결이 대통령이 되시면 더 이렇게 더 강대강 대결이 더 극성을 부리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부분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법과 정치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네네. 법 위에 정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아, 그렇다. 예, 윤 후보는 제가 직접 토론을 또 여러 번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법과 정치의 분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네. 홍 후보는 오히려 예를 들어 대통령이 사법부를 좀 움직일 수 있다. 여러 가지 발언들 뉘앙스를 보면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실제로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없는 죄도 만들어서 벌 주는 건 정치 보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지금 여론조사에도 나오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대장동 부패와 관련 있다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많고 특검을 하게 되면 그런 물증들이 나올 건데 지금 그것 때문에 특검을 거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는 좀 강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그건 법치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법치와, 예, 정치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유승민 후보랑은 뭐, 이쪽 캠프 선택한 이후에 연락 한번 해보셨습니까? 연락은 했죠. 뭐 유 후보랑 직접 연락은 안 했지만, 네네. 인간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왜 예. 뭐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느 정도 양해를 구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가 믿는 후보가 지금 윤 후보가 이제 정식 후보가 된다면 다 같이 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다 그 이전까지는 민주당 원팀이 화두였는데 지금 홍준표, 윤석열 두 분, 두 캠프가 지금 부딪히는 거 보니까 야 국민의힘은 진짜 원팀 될 수 있을까라는 또 궁금증을 많은 분들이 갖고 있긴 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도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던데요. 홍 후보가 되면 조경태 부산시장, 윤 후보가 되면 하태경 부산시장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내년에 부산시장 출마 준비하십니까?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예, 예. 전혀 생각이 없고요. 네네. 저는 어쨌든 뭐 중앙에서 네. 정치권에서 역할이 제 소명이라는 생각이 강하고요. 네. 만약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정식 대통령이 되면 어쨌든 새로운 국가, 새로운 정치, 어쨌든 중앙에서 제 역할을 찾을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부산시장 선거 때 사실 박형준 캠프를 실질적으로 뭐 명실상부하게 같이 핸들링을 하셨으니까 그때 부산시당 위원장이셨잖아요. 저는 박시장이 아마 후보로 또 나오고 생각하고요. 네네. 박시장이랑 원팀입니다. 그때는 박시장을 밀 겁니다. 아, 예. 그런 겁니까? 이 여의도에서 돌아다니는 얘기는 그냥 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네, 네. 믿을만한 소식이 아닙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아, 의원님. 네. 자, 나경원 전 의원 영입설도 나오는데 나 의원과 어떤 뭐 물밑 교감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요. 뭐 제가 네. 뭐 어젠가 그젠가 인터뷰에서도 제가 마지막 탓인가 아니다. 네, 그 말 때문에 여쭤보게 됐습니다. 네, 호남 정치인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제가 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 한 건 아니고요. 예. 네. 아, 추가로 접촉하신 분들, 뭐 어떤 분들이 박주선, 김동철, 29일 결합, 이거는 이제 이미 언론에 나왔고, 이 외에 다른 분들도 네. 누가 더 계신가요? 근데 이 캠프의 특성이 네. 그 이제 윤 후보는 팀플레이를 잘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네. 팀플레이를 잘 하고, 그, 다른 쪽 후보는 좀 상대적으로 개인 플레이 위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홍 후보가 삼고초려를 나한테 하면. 네네.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솔직히 했어요. 아, 진짜? 왜냐면 토론 과정 중에서 가장 좀. 네. 척점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럴수록 시너지가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공개적으로 뭐 하태경 들어오면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랬죠. 개인적으로 연락을 오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저럴까? 내가 홍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네네. 뭐, 그만큼 홍 후보 쪽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노력을 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 캠프 쪽에서는 두루두루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또 윤 후보 본인도 정성을 쏟고 뭐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투표가 11월 1일부터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후보 단일화 관련된 이야기도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윤캠프 쪽은 원희룡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깐부 아니냐. 또 이전 토론회도 보면 홍 후보에 대해서 각을 많이 세우고 원희룡 후보가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좀 뭐 칭찬을 한다든지 또 윤석열 후보도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아이고 대장동 일타 강사님 제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정책 따라 배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 단일화를 만약 제안을 한다면 예전에 DJP 후보 단일화 보면은 책임 총리까지 제안을 하면서 후보 단일화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후보 단일화 제안을 한다면 원희룡 후보에게 어디까지 제안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원희 후보 입장이라면 네. 후보 단일화 안 하죠. 그런데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오히려 좀 원하실 거 아닙니까? 아, 그 상대를 보고 상대를 보고. 네. 다 같은 프로들인데 네네. 그리고 원 후보가 홍 후보를 많이 공격하는 이유는 네. 제가 그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는데 제가 홍 후보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네. 홍 후보가 뭐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홍 후보가 토론을 가장 잘한다고 하니까 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겨야 빛이 나지 토론 뭐 좀 잘 못해도 양해가 되는 근데 뭐 네. 윤 후보가 토론 요즘은 좀 많이 늘었지만 네. 별로 빛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홍 후보한테 좀 세게 하는 거지. 네. 다른 쪽 후보한테 뭐 잘 보려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그 원 후보도 유승민 후보 측하고도 홍 후보 측하고도 지금 후보 단일화 그런 이야기가 찌라시 돌다가 유승민 후보 측에서 발끈했잖아요. 예, 아주 단칼에 쳐내시더라고요. 예. 아, 예. 그래서 그 원 후보 쪽에 후보 단일화 제안도 하지 않을 거고요. 네. 원 후보는 막 끝까지 승부를 할 겁니다. 아, 끝까지. 사자 구도가 끝까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요, 어제 그 국민들에 대한 지지 호소 기자회견 하시면서요,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핵심 워딩으로 해서 지지 후보를 하셨는데, 이 워딩이 그 어떻게 누가 이게 윤 후보가 직접 만든 건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이 워딩을 만들어준 건가요? 저는 요즘은 예. 메시지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쨌든 공정을 상징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네네. 뭐 동의 안 한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특히 조국 네. 국면 때 이제 조국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네. 불공정을 네. 대변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고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가 불공정한 정권이고 여기에 맞서는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네. 국민들의 기대를 모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불공정과 공정의 대결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이들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예. 이 말이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준 것이다. 과거에는 윤석열 후보는 윤석열만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즉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하는 점이 윤석열 후보 지지의 가장 중요한 그 동력이었는데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하는 자기 최대의 장점을 스스로 부정한 워딩 아니냐.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지만 내가 나가서 이기는 게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와 이거 너무. 아 그거는 사실 좋은 일이죠. 누가 나가도 이기는 지금 그런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민주당에 굉장히 뼈아픈 이야기죠. 아니 이게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당에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아마 자강에 나가서 네. 제가 1대1 했었어도 아마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후보를 그만큼 지금은 우리 당 전체의 그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격차가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가 지금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방금 우리 진행자님 질문은 오히려 네. 정권 교체 대세 뭐 이걸 좀 확인시켜주는 그런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당내 경선에서는 본인의 장점을 스스로 이렇게 깎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니, 유일한 필승 카드 누가 붙어도 이기는 게 나오는데 그걸 굳이 이성과 합리의 시대에 그걸 부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 자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광주 가서 계란 맞더라도 광주 가라 이렇게 광주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두 가지 평가가 있는데 하나는 야 일부러 맞으러 가라는 얘기냐라고 하는 아주 곱지 않은 시선이 있고 또 하나는 가봤자 이미 타이밍 늦었다 괜히 쇼하지 마라 좋은 평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것에도 두 가지 기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말씀을 광주 가서 계란 맞더라도 광주 가라라는 말씀하셨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어쨌든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했고요. 네. 저는 정치하면서 사과를 실수를 인정 안 하고 잘못도 인정 안 하는 그런 정치인도 여러 봤어요. 네네. 그리고 이번 후보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홍 후보 좀 순서를 하면 네.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어제 한 이야기도 오늘 바뀌어요. 네. 말 바꾸기가 너무 심해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그 저한테 뭐 들어오면 받아주겠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다. 네. 주사파 출신이라고 주사파 출신 처음부터 안 받아준다. 검색해 보면 바로 나올 이야기를 말을 바꾸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서는 안 들어준다고 또 빨갱이 몰이 하잖아요. 종국 몰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인정도 안 하고 네. 잘못도 인정 안 하는. 그게 사실 용기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면에서 윤 후보가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 바로 사과를 하고 바로는 아니지 않았어요? 며칠 지나고 나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때 바로라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개 사과 문제도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TV 토론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자기 책임이라고 사과를 했고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이런 실수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주 가는 것도 그런 면에서 대범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네. 아직 뭐 시기는 정확히 확정은 안 된 것 같아요. 내부에 지금 TV 토론도 다 끝나고 해서
좀 뭐 내부 논의 중인 것 같습니다. 네, 11월 2일 설이 유력하게 보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뭐 당원 투표 끝나고 일반 여론조사 하기 직전에 가서 중도층에 호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 뭐 그런 정치적 계산은 저는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국민들께 한번 호소해 주시죠. 짧게. 예. 그 아주 까칠한 하태경이 왜 윤 후보를 돕느냐 네. 하는 점들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망가졌고 이런 점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또 과거의 방식으로 무조건 싸우자는 식으로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대한민국을 공정이라는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고 미래를 위한 여러 도전들을 여야 협치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정부를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윤 후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팀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후보다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